1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귀 공동
Yeah.
한 시간에 한 품이 끝나고 권수는 13권 안에 있습니다만은 품이 이제 10번째 보살 문명품 39품 중에서 10번째 품입니다. 보살 문명품. 보살이 물어서 밝히는 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10가지를 쭉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보살이 답하고 이렇게 이제 형식을 갖춰져 있습니다. 앞에서도 광명각품도 이제 보면은 10가지 문제를 거론을 해서 광명으로서 지혜 광명으로서 환하게 꿰뚫어 보는 온 인생과 우주를 설명한 형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보살 문명품도 이제 아주 불교의 중요한 내용들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10가지 제목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또 환경에 보면은 개송으로 찬탄할 때도 의뢰이 시작했다 하면 개송이 10개의 개송으로 찬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저기 이제 열의 출연품, 열의께서 이 세상에 출연하시다 하는 내용도 보면은 10가지 제목을 붙여서 이제 하고, 거기가 이제 환경에서는 그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그 숫자 자체가 큰 법문이라고 한 그런 시각으로 봐야 돼요. 환경은 이 우주와 인생을 설명하는데 왜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활용하는가 하면은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원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전 무결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도 또 우리들 인생도 본래는 조금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완전 무결한 것인데 그만 중생들이 그 어리석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고 해서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잘못을 저지른 바람에 모든 게 이그러지고 부족하게 되고 닦아야 될 것이 있게 되고 모자란 것이 있고 뭐 그런 그 부조리한 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환경에서 굳이 이야기한 것은 환경의 안목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완전 무결한 것이다. 완전 무결함을 깨달아라. 완전 무결함을 알아라. 이런 그 취지에서 굳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채워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채워서 법을 설합니다. 그것이 이제 환경의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채워야 하고 늘 바꿔야 했고 늘 고쳐야 하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로 사는데 현재 우리 그 삶에서 좀 그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그런 그 입장이죠. 그러면 이제 본래로 완전 무결하게 돼 있는데 내가 마음을 잘못 쓰고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부족하게 보고 고쳐야 할 것으로 보고 잘못 본다 하는 그런 그 교훈을 담고 있어요. 여기 이제 권수로는 13권이고 품으로서는 열 번째 품인데 보살 문명품 제일 첫째가 이제 연기심심 그렇게 돼 있죠. 연기 중요한 말입니다. 불교의 모든 낱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연기가 아닐까. 그래서 아마 여기 열 가지 그 중요한 불교의 내용 중에서 연기란 말이 맨 먼저 나온 것 같아요. 부처님이 뭐 보리수화에서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데 뭘 깨달았냐 했을 때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거의 100명이면 100명 다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다. 흔히 이제 선불교에서는 이제 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마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 내용 안에도 연기의 이치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연기라고 말 안 해도 연기의 이치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기란 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 제법이라고 그래, 그걸. 모든 법. 그것은 전부 연기로 되어 있다. 원리가, 존재 원리가 연기다. 이런 뜻입니다. 뭐, 이거 연기, 심심을 가지고 그야말로 연기도 심심 매우 깊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루 종일 설명해도 부족한 그런 낱말인데 내가 근래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인과 이야기 다 자주 하죠. 뭐 인과를 또 뭐 옛날 그 설화 같은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인과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과의 원리, 인과의 법칙 이건 이제 근래 아주 자주 이야기하고 책도 환생 까르마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 전부가 인과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사는 이 현실도 전부 인과로 엮여져 있으니까 그 씨앗을 잘 심어야 되고 또 보조적인 그런 그 조연을 우리가 잘 가꿔야 되고 그러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이제 선인 선과 악인 악과 그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말도 역시 불교에서 이제 연기의 이야기, 연기나 인과나 같은 뜻이에요. 거기서 나간 말이고 그 기독교에서도 뿌린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같은 뜻이고 또 이것은 인과관계, 연기관계는 아주 심심하다고 그랬죠. 제목이 연기심심 아주 매우 깊고 깊다. 그런데 이제 정말 깊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은 뭐 상추 같은 것은요 뿌려서 한두 달이면 그 채취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까지 들어오는데 한두 달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몇 년씩 걸리는 것도 있잖아요. 또 그 모를 심어서 가을에 추수하기까지 또 몇 달 걸리는 것도 있고 나무 같은 거 과일 같은 것은 몇 년 걸리기도 하고 과일 나무도 또 어떤 것은 뭐 한 3년 만에 또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한 10년쯤 돼야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아주 인과관계가 참 그렇게 복잡해요. 사람이 하는 그런 그 자연현상 말고도 사람이 하는 일도 인과관계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는 적덕지가의 필유역양이라 유교에서 그런 말 아주 잘 쓰잖아요. 그건 뭐 유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상식에 동양 사람들의 상식에는 어레이
그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덕을 베푼 집안에는 반드시 후손들이 그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야. 선대가 잘했는데, 뭐 2대, 3대, 4대, 5대, 6대, 심지어 뭐 한 30대까지 흘러가서 비로소 발복을 해가지고 그 후손이 복을 받는다.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식화되어 있어요. 그것도 인과관계입니다. 전부 그게 인과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별로 크게 노력 안 했는데도 술술 잘 풀린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선조들이 덕을 심어서 그래요. 덕을 베풀어서 그래요. 덕 베푼 거 어디 안 갑니다. 틀림없이 내가 받거나 후손이 받거나 우리는 후손들이 잘 되기를 얼마나 그 마음을 많이 씁니까? 자기 잘 되는 것보다 후손 잘 되기를 더 바라죠. 그런 시대, 그런 상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거 다 그 불교에서 나간 그 인과의 그런 어떤 원리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과가 뭐 뒤에도 이제 나오고 하지만은 이시이숙이라. 그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환경 공부를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인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는 것은 하나의 씨앗을 심어요. 오늘 9월 9일 딱 이렇게 같이 이제 공부 어떤 그 불교에서 부처님이 깨달은 그 연기의 원리를 공부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게예요. 씨앗을 심는데 모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다 달라. 금방 그 오늘 안에 그 효과를 내는 사람도 있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가 언젠가 또 그것이 이제 효과를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경전에 다 이야기해놨어요. 이시이숙이라 때를 달리하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있는다. 내가 그전에 그랬죠. 친절이 사이다 한 병으로 돌아온 수도 있어요. 아주 친절한 말 한마디가 사이다 한 병이 되는 거예요. 친절한 말 한마디 했으면 계속 친절이 돌아와야 할 텐데 아니야. 사이다 한 병이 돌아올 수도 있고 식사 한 끼가 돌아올 수도 있고 그보다 더 큰 자녀의 취직이 될 수도 있고 또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친절하지 않게 했는데 그만 그것이 나중에 또 이상하게 또 어디로 그 인과가 돌고 돌아가지고 다른 어떤 그 손해를 가져오기도 하고 참 복잡합니다. 이 세상은 전부 인과관계로 됐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맨 처음에 깨달은 게 뭐냐 연계 있지 인과관계를 깨달았다. 그래 내가 아주 여러 뭐 거의 수백 번 이야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내용이잖아요. 그 부처님 제자 중에 오비구에 들어가는 그 저기 마승비우라고 하는 이가 아주 점잖게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주 인품이 뛰어나고 품격이 아주 빼어나 보여서 사리불은 이제 다른 종교를 믿었어요. 제자들도 많이 거느리고. 그래서 사리불이 그 마승비구를 보고는 참 품이 있어 보인다. 저 사람은 아주 훌륭한 스승이거나 아니면 아주 훌륭한 스승을 모시고 있거나 그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물은 거야. 아니, 당신은 어째서 인품이 그렇게 뛰어나고, 그 품격이 훌륭해 보입니까? 당신은 아마도 좋은 사상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좋은 사상을 지닌 스승을 모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마승비고 그래요. 나는 시달태자가 출가해서 수행자가 돼서 큰 깨달음을 이루는데 바로 그분이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있습니다. 그분의 제자입니다. 아 그러냐고. 그러면 그분이 뭘 도대체 가르치기에 당신의 인기가 그렇게 뛰어납니까 하니까 나는 초보자라서 잘 모릅니다. 아이 그래도 뭐 한마디라도 알 거 아니냐고. 그렇게 자꾸 조르니까
아주 그 저 사립을 못 걸려는 이 사람들은 학구열에 뛰어난 분이거든요. 인도 사회에서 내로라 하는 그런 그 지성인에다가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종교가로서 아주 그 정말 뭐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막 졸 졸라요. 그러니까 이제 마승비우가 이제 하는 말이 우리 부처님은 제법 종년생 제법 종년멸 아불 대사문 상작 여시서 그걸 이제 그분이 개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은 모든 세상사 인생사는 전부 인연으로 의해서 생기고 모든 세상사 인생사는 전부 인연으로 의해서 소멸한다. 우리 부처님 큰 사문께서는 항상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고 아주 근사하게 시를 네 구절, 다섯 자 네 구절 시를 딱 써서 한마디 읽어줘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사리불이 깨닫잖아요. 모든 것은 전부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소멸한다. 인생의 흥망성쇠와 성쇠가 전부 인연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시원해져 버린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아라한과를 증득하는 거야. 당장에 나 당신 스승에게로